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도 국회 공백을 틈타 무자격 인사를 어물쩍 임명하려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박순애, 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당 기간 기다려보겠다고 하더니 일주일도 안 돼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 검증도 거치지 않은 무자격 인사입니다. 더욱이 지명 이후 오늘까지 두 후보자에 대한 의혹과 논란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퇴한 정호영 후보자 못지않은 무자격, 무적격 후보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후보자들을 또다시 임명 강행하겠다니 정말 양심불량 대통령입니다. 국민을 보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원구성 협상을 핑계삼아 검증 없이 임명을 또다시 강행하겠다면 더 이상 야당의 협치를 말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적어도 협치의 일말의 의지라도 남아있다면 국회 원구성 협상의 진전과 인사 검증 절차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